이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태근 팀장님. 네. 자, 최근에 이 태양광 업체들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이 태양광 그리고 풍력 같은 경우는 미국 쪽을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중국이라든지 유럽 같은 경우도 친환경 에너지가 활성화되고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다른 섹터 대비해서는 상당히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이 초기 시장에서 얼마만큼 점유율을 높여가느냐, 인지도를 높이느냐 이게 좀 관건인데 그러다 보니까 좀 미국을 주목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IRA 같은 경우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경우에는 노이즈 없는 IRA 수혜가 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쨌든 뭐 조지아주가 결선 투표가 예정이 돼 있는데 뭐 거기서 공화당이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상원은 어쨌든 뭐 민주당이 가져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뭐 IRA 어떤 치약의 경우 폐지 이런 것들은 없고 뭐 개정 같은 게 없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큰 틀에서는 기존에 만들어온 IRA 법안이 지속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지는데 그러면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이 하부 규정이 중요한데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같은 경우는 2차 전지라든지 전기차처럼 뭐 유해라든지 이런 어떤 노이즈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IRA를 추진했을 때 어떤 빠른 수혜가 될 만한 섹터로 좀 봐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풍력 같은 경우는 CS윈드가 상당히 미국 쪽에서 잘 하고 있고요. 그리고 태양광 같은 경우는 하나솔루션이 상당히 좀 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미국 내에 자체 공장이 있습니다. 자체 공장이 있다 보니까 세제 혜택까지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잘 아시다시피 상업용이라든지 주택용 태양광 패널 같은 경우는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그러니까 태양광 모듈 쪽이 상당히 잘하고 있다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태양광 같은 경우도 미국 쪽 같은 경우 네바다라든지 텍사스라든지 캘리포니아라든지 이쪽으로 이 태양광 단지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속에서 이 한화솔이 상당히 일을 잘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미국 현지 폴리실리콘 기업까지 인수를 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경쟁력도 상당히 많이 강화가 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태양광 초기 시장에서 한화솔의 어떤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게 되고 이 한화솔의 역할이 커지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어떤 다른 태양광 쪽으로도 어떤 낙수 효과 이런 부분들을 좀 기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태양광 내에서는 아무도 OCI보다는 하나솔루션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OCI 같은 경우도 지금 텍사스를 중심으로 해서 태양광 모듈이라든지 태양광 발전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잘 아시겠지만 시장 선점 효과라는 걸 무시를 할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게 되면은 애플이 스마트폰 시장을 먼저 진출하게 되면서 시장을 선점했다는 그 효과가 아시겠지만 후발 업체들한테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도 완성 그 내연기관 차 같은 경우에 이 독일 업체들 밀리는 것들이 결국 시장 선점효과에서 밀렸기 때문에 그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OCI 같은 경우는 어쨌든 미국 쪽에서 사업을 진행하겠지만은 이미 진출해 있는 이 하나 솔루션의 어떤 선점효과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조금은 따라잡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 그리고 오늘 OCI 같은 경우에 어제 하락이어서 오늘도 0.8% 가량 현재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지금 뭐라 해야 될까요? 그 인적 분할 이슈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장 초반에 떴다가 이게 전략공황으로 끝이 나버렸는데 결국에는 인적 분할하고 난 이후에 지주사 전환을 하게 되는데 그 속에서 결국 주주들은 수혜가 되지 못할 거라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뭐 이런 현상이 나온 것이 아닌가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태양광 쪽 같은 경우는 이 여러 가지 많은 좋은 종목들이 있지만은 일단 어쨌든 성과가 나오고 있는 종목인 하나솔루션 쪽으로 좀 집중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오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양광 관련해서 자세하게 분석을 해봤고요. 다음은 윤현민 팀장님. 네. 자, 고려 아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데 신성장 동력을 위해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예, 일단 이제 고려 아연 자체가 뭐 2차전지 관련된 뿐만 아니라 지금 뭐 신재생, 수소, 뭐 자원순환 같은 뭐 신성장 동력 관련된 부분에 상당히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트로이카 드라이브를 좀 추진하겠다라고 좀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고 최근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금 주가가 상당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LG화학, 그다음에 한화, 그리고 이제 파트너십을 구축을 하면서 이제 트라피고라와 함께 지금 어떻게 보면 4자 동맹을 좀 맺는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LG화학, 한화, 트라피고라와 지금 총 3사와 지금 7,800억 정도의 지분 투자도 지금 진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지분 투자까지 좀 같이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뭐 차례대로 보게 된다고 하면 LG화학과는 아무래도 2차 전지 배터리 소재 관련된 협력 관계를 계속해서 구축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미 2017년부터 지금 이런 좀 동맹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해 7월 같은 경우는 지금 양극재 전 단계죠. 전구체 물질을 좀 생산을 하는 한국 전구체 법적 법인까지 설립을 하면서
2차전지 소재 쪽에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하나와는 제가 볼 땐 수소 관련된 쪽에서 상당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요. 수소 밸류체인, 그다음에 뭐 탄소 포집, 풍력 발전, 그리고 자원 개발 같은 좀 4대 사업 분야의 좀 전략적 파트너십을 좀 맺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제가 볼 땐 시너지 효과 분명히 좀 기대받아야 될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트라피고라와는 이제 니켈 제련 합작 사업을 좀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좀 협력 방이 검토가 되면서 결국은 뭐 300조 규모 이상의 뭐 세계 양대 글로벌 트레이딩 업체라고 볼 수 있는 이 트라피고라와 함께 좀 글로벌 자원 중개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좀 제가 볼 땐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어떤 다자간의 사업 제휴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뭐 미래 먹거리라고 할 수 있는 뭐 그린 수소, 뭐 배터리 동맹, 여기에 따라서 또 자원 개발까지 좀 3사에 어떻게 보면 좀 핵심적인 전력을 좀 고려아연은 취하면서 이에 따른 뭐 신사업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지금 주가는 분명히 그런 부분을 좀 반응하고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결국 이렇게 좀 신성장 동력을 좀 갖추는 종목들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고려아연은 지금 제휴를 통해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게 노력 중인데요. 자, 이렇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기업 가치의 재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태근 팀장님. 네, 저는 오늘 LS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LS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떤 전력기기란지 쪽으로 많이 좀 모멘텀이 있는데, 일단 LS 같은 경우는 이제는 이제 그 니켈 관련주로도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아시겠지만 STX라든지 웰크론 한텍 같은 종목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뭐 니켈이 아니라 리튬이긴 하지만, 대보 마그네틱 같은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게 된다면 앞으로 LS 같은 경우도 니켈 관련주로 묶이게 된다면은 조금 더 가파른 상승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 LS 니코동 재련이라는 회사의 지분을 100% 확보를 하게 되면서 사명을 변경을 했고요. 그리고 이 회사의 자회사인 토리콤을 통해서 황산 니켈 사업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신규 소재 사업으로서 배터리 소재라든지 뭐 반도체 세척용 황산 그리고 태양광 셀 이런 사업들 진행하는데, 어쨌든 최근에 이슈는 뭐 2차 전지 소재가 상당히 좀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황산니켈 사업을 추진한 것에 대해서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주주가치 재고를 위해서 31만 주 정도 현재 또 자사주 매입을 진행을 한 상황입니다. 상장 주식수가 320만 주라는 점을 3,200만 주라는 점을 좀 감안해보게 된다면은 31만 주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주주가치 재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부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조금 주주가치 재고, 주주 환원 이런 부분에 상당히 인색한 부분들이 있는데 최근에 어쨌든 뭐 배당을 늘린다라든지 아니면 자사주 매입을 한다든지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들은 뭐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 지난 6월 달부터 좀 저항이 됐었던 가격대 67,500원대를 뚫게 되면서 좀 신고가 패턴을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한 이틀 동안 상승 이후에 현재 72,000원 부근에서 일단 조정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조정을 이용한 매수 한번 해보자는 말씀 드려보고 싶고요.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70,000원에서 73,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가 같은 경우는 9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69,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심주 LS 알아봤고요. 다음은 윤현민 팀장님. 네, 저는 이제 과대 낙폭주에서 하나 좀 가져왔습니다. 이제 팜스빌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이 회사 같은 경우 최대 주주, 그다음 특수 관계인이 좀 70% 이상을 좀 보유한 좀 품절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보게 되면 실적과 관련된 부분들, 캐시카우와 관련된 부분들로 인해서 좀 재무제표를 상당히 많이 보는 어떤 시장의 트렌드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유배율이 1,400%가 넘을 정도로 상당히 좀 재무제표가 좀 튼튼하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매년 좀 배당금이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서 뭐 영업이익이 당연히 늘어나게 된다고 하면 배당금도 분명히 늘어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곡물 가격 같은 이제 원재료 값의 어떤 인하로 인해서 이익률 개선이 분명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 뭐 곡물이라든지 사료 관련된 부분으로 좀 엮이긴 했습니다만 원래는 좀 헬스케어 쪽으로 좀 보는 게 맞다라고 좀 보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좀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보면 이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제조도 분명히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는 좀 아마존을 좀 입점을 하면서 유통시장에서 새로운 좀 시장을 좀 개척하려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수혜가 예상된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전고점 대비 거의 한 35% 이상 좀 주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좀 기술적인 반등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현재가에서 충분히 좀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18,000원, 손절가는 1,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팜스빌 관련주로 알아봤는데요. 일단 이익률이 개선이 기대된다는 점, 품절 주인 점을 투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